네, 저는 2022학년도 편입학에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하게 된 김영도라고 합니다. 전공에 있어서 되게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같은 진로를 설정한 동기가 한 명도 없어서 저와 같은 진로를 설정한 학생들이 있는 환경에서 같이 공부하고자 편입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. 베이스는 그냥 토익 800 초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파트별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어휘는 단어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적은 양을 이제 외우고 단어 시험 보고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양을 외우고 하루 다섯 번만 보고 넘어갔던 것 같고요. 문법의 경우는 상반기에 백지 복습법으로 했고 하반기 들어서 오답노트를 활용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킨 것 같습니다. 논리는 특별한 공부법은 없었는데요. 저만의 이제 풀이 순서를 만들고 모든 문제에 적용시키려는 연습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독해는 양치기 절대 하지 않고 하루 적게는 한 지문에서 많게는 세 지문 정도를 완벽하게 파헤치고 모든 지문의 소재와 주제를 영작해서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인문계라서 수학은 안 해요. 상반기에는 학업이랑 병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는 하루에 다섯 번만 딱 보고 문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. 하반기에 휴학을 하면서 어휘는 그대로 유지하고 문법을 줄이면서 논리, 독해 비중을 많이 늘렸던 것 같습니다. 자기소개서는 보통 10월, 11월 돼서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때는 또 그때 할 일이 생긴다 생각해야 해가지고 상반기에 먼저 전적대에서 했던 활동들을 메모장에 차근히 쓰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전년도 모집 요강을 확인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제 경험을 최대한 녹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저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꼭 한 번은 첨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면접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슬럼프가 오면은 이제 극복하자, 어떻게 대처하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슬럼프 오면은 무너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. 시험 직전에도 다 불합격해도 괜찮다 생각했기 때문에 외려 그런 마인드셋이 그 슬럼프를 안 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보통 모의고사를 많이 추천하시던데 그거는 모두 다 하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인강으로 들어서 김영패스로 이제 별별 장터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. 이제 수강하고 뭐 모의고사 보고 출석하고 하면 포인트를 받아서 그걸 기프티콘이랑 바꾸는 건데 이제 인강이라 혼자 하는 수험생활 동안 활용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지원 전략은 딱히 없었고 아까 동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진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경영학과로 지원을 했고 혹시 뭐 진로가 아직 설정되지 않으신 분은 담당 교수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 이제 저처럼 진로가 설정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성적에 타협해서 과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진로라는 목적을 얻으려고 편입이라는 수단을 기용한 건데 그 수단을 쟁취하는데 난항을 겪는다고 그 목적 의식이 흐릿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진로가 명확하신 분들은 그냥 소신 지원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. 중앙대학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이제 수준 높은 어휘 실력과 장지문 독해를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요. 어휘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딱 다섯 번만 봐서 11월 달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됐고 11월, 12월부터는 최고 난도 어휘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장지문 독해가 있는데 60분이니까 곧 타임어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출을 풀 때 시간을 재서 논리까지 몇 분에 들어오겠다. 그리고 중앙대의 경우 마지막 두 문장이 제일 장지문이고 고배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몇 분 안에 끊고 마킹도 몇 분 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다 정해서 시계를 항상 보면서 풀었던 것 같고요.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다 풀고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에서도 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모든 시험에서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풀었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실력 향상을 하고 싶은 의지가 딱히 없었고
그 원동력도 될 만한 게 인강이라서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냥 교수님이 시키신 거 잘 매주 해가고 그리고 매일 제가 정한 투두리스트 완성하는 데만 집중을 했더니 성적이 저절로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적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매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제 꿈은 ICT 스타트업에서 인큐베이팅을 함으로써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엑셀러레이터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고마운 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강이를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정병건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TO나 학점처럼 불가변 요인이 아니라 영어나 수학처럼 가변적인 요인에 집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학을 뛰어넘어 전공과 진로를 바꾸다. 김영편입 화이팅!